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이제 영상 업로드 될 영상을 가지고 먼저 이제 작업을 이제 해결한 과정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것은 이제 외날 코뿔소헤드인데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바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조인데 욕조 배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조에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이라서 배관이 막혔는데 호스가 막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석션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배관을 뚫어야 되는데, 배관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꾸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실 바닥 그 배수구에서 넣어가지고 YT를 거꾸로 넣어서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갈라집니다, 두 개가. 근데 거기를 또 욕조를 또 넣어서 지금 뜯는 과정이에요. 물론 정독을 하시면 이제 과정들이 다 있을 테시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제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실방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보세요. 이제 자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꺾죠. 이 꺾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죠. 이게 꺾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배관이 이제 수평이 잡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구배를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쪽이 나가는 쪽이잖아요. Y, 도넛도 YT잖아. T도 정T도 아니고 YT. 정T가 오히려 더 쉬워. YT야. YT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게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거운 쪽으로, 그러니까 그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무거운 쪽이 이 머리가 이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이쪽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낚싯줄을 걸어서 당겨보기도 했는데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항상 이 팁을, 제가 이거를 실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물어봤잖아요. T를 어떻게 태우는 거냐? 이렇게 꺾습니다. 인위적으로 저 와이어를 꺾어요. 꺾어서 돌리면서 꺾 반대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넣었죠. 넣었으면 자 여기서 지금 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일루가 나가는 구간인데 반대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지금 배관이 구배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쪽으로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차라리 수평이 무거운데. 예, 여기로 이제 보시면 다 이쪽으로 나가는, 자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돌려서 이건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미리 다 보여주면 재미가 아, 없고. 다른 데물 보는 건데. 예, 다 보셨죠? 반대로 넣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넣고 근데 반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욕조 배관만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욕조 배관만 있을 거다 생각.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샤프트가. 바로 옆에가 욕조인데 거리상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뺐어요. 빼고서 이번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프트 내시경을 달았습니다. 도저히 이게 배관 이 와이어가 샤프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안 뚫리는 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거리상 이게 지금 뚫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상하다 다시 뺐어요. 빼서 어차피 내시경 못 꺾으니까 이제 샤프트는 꺾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샤프트 내시경 테이프로 감았더니 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태우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이렇게 태워서 넣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배관이 길어, 엄청 길더라고. 그래서 이 배관이 뭐냐?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욕조에서 나오는 배관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욕조는 예. 예, 그래서 어딨지? 아무튼 그 배관도 욕조 배관을 나오면서 자 보시면 아니 근데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미 욕조는 예. 이게 양쓴 거잖아. 오래 된다는 얘기잖아. 예. 그럼 이것도 만약에 자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오다가 여기서 나오다가 여기 세탁기 있어요? 아이씨 아 영상으로 보세요. 영상으로 아무튼 그 욕조도 같이 태워서 이렇게 뚫어서 마무리한 영상이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뭐예요? 유방통행이요? 여기 무슨 주택이 있어요? 아,
여기 막 이제 막 주택 짓고 막 이러네. 또 보고 나오지. 아. 여기 아예 그냥 인테리어 사무실 있고 막 그냥. 근데 진짜 인테리어 업체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아, 엊그저께 한 대도 씨야, 어? 자꾸 돈 안 넣어주고 있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아, 씨. 아, 이래서 업체 거래 안 하려고 그래. 아니 그렇게 큰 인테리어 업체가 그 돈 몇십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일부러 안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요즘 핸드폰이 씨, 걔, 어?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체되는데. 어? 뭐 다음날 넣어줄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거는 4년째 저거 물 가는 거야. 어? 완전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여긴가 보네. 아니 그 6조에서만 안 내려가요? 네. 6조에서만? 6조에서는 하나 안 내려가고. 예. 제가 저 배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냄새 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고. 예? 냄새가 나는 거는 뭐. 예. 똥배가 나는 걸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꿔주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원리가 아니라 요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요것만 더 심으면 그거다 연결해서 빼는 거거든 이거를. 근데 이게 안 내려가더라. 그 전에 잘 내려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왜 물이 왜 차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물이 차면 자동으로 차니까 여기는. 무슨 물이 자동 차요? 아니 근데 이 틀에 그러니까 이 물이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 요것만 여기 안 내려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예. 석션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얘가. 요거 하나에? 예, 요거 하나에. 네, 알겠습니다. 틀에 해놨네. 이건 주방에서 길 나온 거고, 주방에 나온 거고. 틀에 해놨네요. 얘도 뭐 그렇게 그닥 안 막혔네. 틀에 해놨네요. 얘도 청소를 해줘야 돼. 스크린도 꽉 찼잖아. 얘도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꽉 찼잖아요. 그러니 똥 냄새가 넘어가지. 스크린 세척 하나 다네. 일단 세척하고, 스크린 세척하고, 그 다음에 저거 욕조는 일단 해봐야 되는데, 비용은. 세면대 좀 틀어봐 주세요. 세면대. 예. 네. 물 뜯긴 거 보니까 물 안 나간다 한참 됐는데. 여기 잘 안 쓰시나? 네, 많이 안 써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설정들을 많이 나뉘셔 가지고. 지금 한 번만 찍을게요. 예. 전부 딴 데로 왔는데 이건 아니고
여기에 저쪽 나가는 거죠. 연결된 예, 거네. 예, 연결됐어요. 연결됐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욕조 같은데 이쪽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 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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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자인데. 예, 요거. 여기서 요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저거 빨아봐야 돼. 예. 전혀 완전히 이거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4시간 공부 중에 예. 이게 배관이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쪽으로 다 뚫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수평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빠지나요? 안 빠지죠?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저 물 끄세요, 네, 물 끄세요, 끄세요. 필요 없어요. 1층 내렸어요? 네, 물 내려놓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욕조 트랩 같은데, 보안이. 그런 거 같은데?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한번 봐. 그럼 그 밑에 꺼내. 그러면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거는 나가는 거. 아니, 이 관이 이렇게 길게 갈 리가 없어요. 욕조 배관이 이렇게 기를 리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거리상 보면. 여기 이제 꺾여 있고. 네, 길잖아요.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배관이야, 이거는. 봐봐요. 네,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배관이고. 여기 안 쓴지 하자 텐데. 지금 보면은 아니 지금 그러면 이미 욕 사랑해. 예. 이게 좀 안 쓰는 거잖아. 예.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예. 그럼 이것도 만약에 여박을 한 거의 한 20일은 된 것 같아. 예. 그러면 말리잖아 이 정도면.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물이 차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관이. 배관이 막혔으면 여기가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데가 막힌 거야. 나가는 데가 이거 뭐 이거 그러니까 요게 요거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기 힘들 거야 아마.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아니 배관이 다 길어. 이거 딴 데서 나오는 배관이야 이거. 이거는 나가는 배관이 아니라 나오는 배관인 것 같은데. 잠깐만. 가서 이쪽이 여기가 세탁기가 저쪽에서 세탁기가 막혀서 저도 가면 물을 내려. 근데 여기 이렇게 시멘트가 나와. 여기 세탁기 있어요? 저거. 네. 이거 지금 나오는 배관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뚫렸어! 뚫렸다고!
들지 마봐! 아, 사장님, 물, 제 목소리 못 들었어요? 틀지 마시라고, 뚫었으니까. 예, 물 틀지 마시라고요, 지금 막, 지금 다 쏟다, 예. 터져갖고, 지금 여기 물, 벽으로 스며든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예, 벽으로 스며든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 물 찼던 거, 지금 내려가잖아. 여기 싹 빠지고, 지금 보세요. 아까 그 배관이 싱크, 저기, 욕조 배관이에요. 아까 가다가 중간에 있었던 거, 태웠던 거. 아, 이거 중간에 들어갔던 거? 예, 카메라 보고 태웠던 거. 거기서 지금 터져갖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시멘트, 다 백시멘트. 시멘트. 아까 저쪽은 아마 세탁실일 수도 있어요. 아까 거기. 아까 벤츠 중간. 그럼 그걸 흘려보내야 되겠네. 보세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를 흘려, 물을 흘려보내요? 아니, 여기 내려가니까. 네. 아니, 이제. 가서 바깥에 가서 봐요. 보세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얼마 잘 나오나? 콱콱 나오고. 저도 콱콱 나와요. 네. 물 틀어놓으세요. 물 좀 틀어놔 보시라고요. 예. 네, 거기다가. 떨어진 거 좀 보게. 석회 찌꺼기 나오잖아. 거기 소리 나잖아, 이제. 예, 아니, 소리도 나요. 여기서 배관 보여요, 이제. 예, 보여요, 이제. 다 석회잖아요. 석회. 여기 앞에 깨졌던 거. 예. 석회가 여기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래. 막힌 구간은 좀 한참, 막힌 구간 좀 한참 돼요, 석회가. 여기 막힌 거 여기서 막혔어요. 얘가 지금 저쪽으로 내려가는 요 사이에. 여기, 예, 예, 여기가 구배가 안 좋아서 여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물 채 있잖아요. 항상 구배가 안 좋은 구간에 막혀요. 항상 여기서. 네. 석회가 굳어서 여기 막혔던 거예요. 여기서 잘 안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거 청소를 안 해주면.
1년에 한 번씩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